문제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위기라고 하면 그거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좀 즐거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음악은 왜 매일 듣잖아요. 길에 걸어가도 나오고 그래서 음악이랑 이런 환경 문제를 결합하면 좀 재미있는 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뭐 이번에는 뭐 저희가 노래를 네 곡 만들 콘서트를 하는 정도이고 사실 이걸 통해서 뭐 당장에 진짜 뭐 정책이 막 완전 180도 바뀌고 그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뜻에 동참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모아낼 수 있는 장으로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기후위기에 좀 관심이 없던 분들도 좀 더 내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다. 내 삶에서 실천을 통해서 나도 탄소 중립이나 뭐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동참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음악으로 정말 좋은 멜로디와 리듬으로 연주로 노래로 같이 이게 좀 메시지를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 또한도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뭐 나쯤이야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연을 할 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또 오시는 관객분들에게 음악으로 빨리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음악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원래 모든 존재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소리 내지 못하는 존재들도 있고 소리가 잊혀지는 그런 존재들,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소리들이 하나하나 각자 사운드 업이 되어서 어떤 앙상블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함께 렛츠 플레이하는 그게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의 작은 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수학 시간에 제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점과 점이 만나서 또 쭉 이어지면 선이 되고 선이 이렇게 쭉쭉쭉 그어지면 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형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처럼 변화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목소리가 되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뭐 움직임이 되는 것이겠죠. 사실 지금 이게 변화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변화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이 뭐 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형의 단계일 수도 있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몰라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변화란 기후위기 앞에서 모두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